지난 7월에 치러진 오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6석 중에 4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단 2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 의장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3대 3, 동수의 표가 나오면서 연장자인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건데요. 의장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감정싸움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첫날. 오산시가 오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도연 의원이 재단의 전문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당의 전임 시장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입니다. 재단의 폐지까지 언급합니다. 문화재단을 처음에 전 민주당 정부인 박상욱 시장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많은 우려를 가져왔었습니다. 축제의 전문성, 계획성을 높이겠다. 이게 주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폐지를 하는 게 맞죠. 조용히 주지 말고. 그러자 같은 민주당의 송진영 의원이 발끈하며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문화재단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시가 더 발전하고 시가 더 공고히 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요. 발언권을 얻은 전두현 의원의 이 한마디가 본격적인 감정싸움의 불씨가 됐습니다. 예술은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 자체가 아닙니다. 좀 단체의 성격을 좀 보고 얘기하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이상입니다. 곧바로 송진영 의원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에 대한 말에 대해 취소 요청드리고요. 사과 요청드립니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의장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 의사 발언 대해서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다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사람의 감정이 쌓인 건 지난 의장 선거 때문입니다.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대립하다 결국 이탈표가 나왔고 국민의힘에 의장석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세 명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한 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반면 전두현 의원은 의장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신은 무소속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